코바 2014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작은 공간에서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실제 리얼타임 방송을 하고 있고 이 방송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 방송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그대로 스카이프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아프리카를 통해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영상 제작이 너무 쉬워졌다. 멋진 방송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 방송국을 먼저 만들고 카메라 액션을 잡고 그 다음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것을 혼자서 작은 공간에 이런 조명과 크로마키만 세우면 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방송국을 만들고 실시간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스튜디오를 바꿔보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뒷배경에다가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베니치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는 실제 베니치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니치아의 공간을 좌로도 배치할 수 있고 우로도 배치를 자유자재로 하고 키워도 늘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니스가 있는 장면이 있는 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책상을 바꿔보겠다 하면 책상을 거기에 맞게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손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제 카메라 액션을 좌로 가면서 이 장치는 아이스튜디오라는 장치로서 이렇게 스크린에 뒤에 크로마키를 같이 제공해서 조명이 여기에 있고 그린키가 있고 카메라가 하나 있고 앞에 모니터가 있어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앞에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앞에 오시면서 직접 나오고 있고 참석하신 분들이 다 앞에서 보면서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고 이 방송은 동시에 유스트림 또 유튜브 혹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이 일어나는 작은 공간에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 방송은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작은 크기를 가지고 누구나 멋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혼자서 스튜디오 디자인을 무한대로 카메라 액션을 12개 이상을 마음대로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카메라만 없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서 이제 방송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특수효과를 좀 줘서 조금 바꾼 분위기를 하면 이러한 분위기에서 방송을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물론이고 또 이러한 분위기로 은은하게 꾸며서 그 분위기 안에서 방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책상 없이 서서도 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다양한 것을 보일 수도 있게 되는 장비인 것입니다. 이 장치는 크로마키, 3D 믹싱, 또 리얼타임 합성이 한순간에 일어나면서 자주자재로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안에다가 새로운 그 방송의 내용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또 더 크로스업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더 막게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경은 이 카메라보다 더 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줌을 더해서 카메라는 줌을 안 하지만 이 카메라를 여기서 줌을 넣게 되면 이렇게 더 키워도 줄 수가 있고 크로마키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만들게 된 장비입니다.